네, 오늘은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 네,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목도 이제 거의 나섰는데, 날씨가 온도차가 있어서 그런지 코 쪽으로 비염기가 이렇게 막히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고, 그 요즘에 이제 손발 몸이 좀 많이 붓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 시작하시죠. 네, 오늘은 비염하고 허리 통증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은 척추를 가지고 치료를 할 건데요. 척추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 밑에 있는 선고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골 바로 위에 부분, 그러니까 요축 5번이 끝나는 지점에도 하나 놓고요. 그리고 머리 윗부분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두개골이 시작하는 지점, 후두골이죠. 후두골의 가장 아랫부분, 뼈 밑입니다. 뼈가 아니고 뼈 바로 아랫부분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주름 있는 부분은 경추가 삐뚤어져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침을 넣어서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부항을 떴던 흔적이 있는데요. 부항을 별로 좋아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흔적이 오래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바로 몸에서 좀 약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리 있는 부위, 그리고 폐가 있는 부위가 좀 그런 자국들이 많이 있죠. 그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척추 사이사이 마디마디에 침을 놓습니다. 비염이 있으면은 위장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장과 관련된 부위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간장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간장 부위에도 치료를 위해서 침을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양쪽에 신장을 강하게 해주는 자리를 침을 놓습니다. 이제 복부에다가 주로 오늘은 침을 놓을 건데요. 그러면서 비염과 또 허리 아픈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리 아픈 통증은요, 이 배꼽 주변의 근육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 동서남북에 먼저 위아래 좌우로 침을 꽂습니다. 이 침 꽂은 데에서요,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 약간 벌려줍니다. 이렇게 네 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삼각형을 그리듯이 침을 꽂아줍니다. 정삼각형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난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난소를 강화시켜주면은 또 허리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난소와 관련 있는 혈자리에도 쓰고요. 그리고 난소하고 또 뗄래야 뗄수 없는 게 자궁이겠죠. 그래서 자궁도 튼튼하게 해주는 혈자리를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위장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사용합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를 사용하시면은 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사선으로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그 팔자주름을 따라서 코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갑니다.